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면교사, 다른 나라 사례는 뭐 천금 같은 교훈이지 않습니까? 유럽의 일본이 독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의 아시아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인데 일본 근대화의 기준이 독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성도 굉장히 비슷하죠, 독일하고. 독일이 요즘에 제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2위인 폭스바겐이 여러분들 그냥 독일 내에 중국 내 공장들을 막 폐쇄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충 짐작이 됩니다. 독일이 왜 휘청거릴까? 디지털화에 상당히 느렸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엄격하고 보수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독일이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부지런히 여러분들 변해야 되는 거죠. 사람도 변하고 조직도 변하고 나라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도 여러분들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일본이 새로 만든 기술이 별로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지난 한 20, 30년 정도. 어제 제가 여러분들 돈을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론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이런 주제를 어제 다루게 된 것이 조선일보의 몸을 담았던 최준영 논설위원이 외부에서 기고한 이 독일을 봐라. 독일이 이 돈을 안 써가지고 2009년 독일은 헌법을 개정해서 국내 총생산 GDP의 0.35%까지만 새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지 않았다. 돈을 풀지 않기 때문에 독일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독일 사례를 꺼내들던 지식인들은 정작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독일이 지나치게 재정 건전성을 여러분들 준수하려고 한 것이 독일 위기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제 언론사에 계셨던 분이 지적하기 때문에 제가 그 반론을 돈 풀어가지고 나라 못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자주 이렇게 참조하고 그리고 아주 최일선에서 AI 혁명을 전 세계 여러분들 이렇게 알리는 처비 씨, 이분이 지금 독일에 계신 분이죠. 독일에. 그 이분이 어떻게 보는지 보시면은 독일 산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일의 불황과 탈산업화의 폭풍 속에서 변화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독일은 IT 인프라도 아주 안 돼 있지만 새로운 글로벌 경제의 대전환을 습득할 만한, 적응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풀어서가 아니고 독일 전체가 대단히 보수적인 태도로 갖고 있는 겁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독일의 철강산업들은 고용인력을 2만 7천 명에서 1만 6천 명까지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못 읽으면 시대를 읽을 수가 없고 열린 마음을 갖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학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매진할 수가 없으면 그럼 세상사를 관통하는 법칙이란 거 그냥 뒤처지는 겁니다. 정말 이 야무진 나라죠.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야무진 나라 가운데 하나가 독일이고 그다음에 화란 네덜란드일 겁니다. 이 독일의 현지에 있는 독일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IT 인프라가 유럽 국가 중에서 최바닥이다. 야, 투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IT 혁명에서 비롯된 거대한 경제 체제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나
정치적 그런 여러분들 구심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생활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분들 좀 잘못된 정책을 많이 집행해 왔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적응, 적응, 또 적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적응 가운데서도 선제적 적응을 해야, 그래야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이고, 선제적 적응을 할 수가 없으면 그럼 뒤처지는 겁니다. 한때 좋았던 날들이란 것은 그냥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것이고, 아련한 추억거리지 생존하느냐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일에 직접 게시문이 그냥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독일 IT 인프라가 형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탈원전처럼 주장해가지고 철강산업이, 그러면 당연히 전기료가 비싸지겠죠. 그럼 철강은 전기료 비싼 전기료를 내니까 이런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고용인구를 줄이는 겁니다. 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처비님이 이런 또 이야기는 더 생생합니다. 독일은 제3세계입니다. 독일은 큰 대도시를 벗어나게 되면 인터넷 접속하기가 무진장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좀 몰랐죠. 독일 하면 뭐 메이드 인 저먼 하면 여러분들 뭐죠? 네?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출장을 간 분이 대도시를 벗어나니까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으니까 업무를 볼 수 없어가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상징한 겁니다. 이 처비님이 남기신 글을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은 제3세계 국가입니다. 제가 지금 출장 중이고 독일 고속열차인 IC에 앉아 있습니다. 여행 중에도 일하고 싶지만 독일에서는 대도시 밖에서 인터넷을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로 여행하자마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됩니다. 베트남이나 튀르키예에도 경제가 취약한 국가지만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독일 최고의 고속열차인 IC는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로그인해서 작동합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속도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느리고 연결이 계속 끊깁니다. 너무 슬프지 않다면 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독일은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모든 곳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되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파일을 미리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여행 중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매체도 다루지 않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기 나라가 이런 봉착한 문제를, 독일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돈을 풀지 않아서 어려워진 게 아니고 독일은 IT 혁명이란 큰 변화를 수용하는데 굉장히 더디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차가 내가 볼 때는 IT도 조금 빈약할 것 같아요. BMW나 뭐 벤츠나 이런 것도 이렇게 이름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냥 변화를 사랑하고 변화를 그냥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모르면 배우고 모르면 묻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 일찍 행하는 일은 공병호 TV가 한국 사회에 많은 분들을 각성시키고 새 지식으로 여러분들 탑재해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분들로 바뀌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세상이 그냥 졸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행보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